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인데요. 새누리당 지도부 오신다고 해서 네. 오셨는데 새누리당 지도부 오시면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아, 당연하죠.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직접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이 언론을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전 국민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사드는 우리나라에서 이 괴물이다. 전체 우리 성주 국민들은 전체가 이 사드는 성주 국민이 자체 그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국에는 대처할 곳이 없다. 아. 그는 바로 평화다. 네. 지금 현재 뭐 개당 하나이나 개담이라 하는데 이 완전 이 괴물 아닙니까? 아. 그렇지. 예. 사드 자체가 괴물이다. 아,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마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드 괴담이라고 막 그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러지 말고 사드란 괴물을 배치 안 하면 된다.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아, 평화 공조로 가면 되죠. 아, 이거 아니나 그래. 외교적이나 하십니까. 네. 똑똑하마 외교로 풀어야죠. 전체. 아, 외교로 그래 외교로. 훌륭한 외교로 풀어서 그 평화로 평화 공조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충분한 대안이 있죠. 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정답을 딱 아시네요. 박근혜 대통령을 모르는 불통 소통 불통을 하겠네. 네. 전부 다 외교 무능 외교. 네. 그리고 전체 아십니까 저도 문을 전부 다 그 소통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전부 다 평화 공조로 가지고 네. 한반도에 평화 모으면 아십니까. 아. 싸도 불필요합니까. 아. 그런 외교 정책을 해야 돼. 그런 정책을 하다 못합니다. 와, 네. 이게 바로 대안 아닙니까. 아, 네. 아유 속 시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새누리당 장례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저희 취재진들이 많이 와 있는데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지지세가 정말 셌던 곳인데 이런 장례식을 한다고 해서. 지금 옛날에는 이거 말도 못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서 네. 이거 사드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국익에 필요하냐 네. 이걸 공부하고 이제는 성주 국민들이 전부 압니다. 아, 왜 이걸 여기다가 한반도에 배치하는가를 아십니까? 네.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십니까? 찬성하고 그걸 옹호하는 새누리당은 네. 성주군에서는 이제는 아십니까? 새누리당 발 못 붙입니다. 아주 전체 예. 전체 탈당 다 우리 저 골짜기 사는데 네. 혹시 이제는. 새누리당 탈당하셨어요? 아, 예, 탈당했죠. 아, 하셨어요? 아, 그 당연하게 탈당했죠. 아, 정말 예, 예. 새누리당이 이제 성주에서는 발을 못 붙이겠군요. 아이고, 예. 오늘도 뭐 새누리당 찍고 전부 다 이랬는데 네. 이제는 우리 가족 무전체, 우리 아이들 무전체 새누리당 아무도 안 죠. 아유, 이제 새누리당이 그냥 만만하게 보고 있다면 안 큰일 나겠네요. 아이고, 성주는 아주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어르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